오늘은 아무래도 바이크 타는 댕댕이가 좋겠어. 와, 너무 세상 행복한 표정인데? 네, 안녕하세요. 카운티 캠핑카에서 서식하는 남자, 인생을 모험하는 유튜버 캡틴 또라입니다. 오랜만에 캠핑카 바이크 여행기로 돌아왔어요. 이번 이야기는 합천 황매산에서 캠핑하고 바이크로 지리산 지안제까지 다녀온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토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울산에서 출발해 합천 황매산에 도착하니 깜깜한 저녁이네요. 우선 바이크부터 밖에 꺼내놓고 캠핑 모드로 세팅. 그래 얘들아, 오늘 우리는 황매산으로 이사 왔어. 냉장고 위에 퍼질러 누워있는 서열 1위 젖소. 네,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비빔면입니다. 두 봉지는 기본. 시원한 살얼음 양파절임 곁들여서 간단히 배 채우고, 오늘은 별도 볼겸 밖에다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침낭째로 의자에 앉아서 영화 한편 때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명치 꾹꾹이로 집사를 암살하려다 걸린 젖소, 안녕. 머리맡에 하늘이가 자리 잡고 앉아있고, 발치에 늑대 현이도 기지개 쫙. 아침밥 사료 한 그릇 싹 돌려주고 나서 황매산 주차장의 아침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역시 경치 좋고 선선하고 탁 트인 아주 좋은 자리. 그렇게 해가 뜨고 오늘 아침 겸 점심으로 볶음 짜장면을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은 삼겹살, 마늘, 파, 양파, 굴소스, 버섯에 진짬뽕, 짜장면. 자, 우선 팬에다가 삼겹살을 굽는데, 이때 뚜껑을 덮어놓고 구워주면 팬 안의 열기로 속까지 잘 익혀지게 됩니다. 삼겹살이 익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대파, 마늘, 버섯도 적당히 썰어 넣어줍니다. 이때 굴소스도 살짝 첨가해주면 간이 잘 배요. 고기와 야채를 볶아둔 상태에서 바로 물을 넣습니다. 면 끓일 물에 고기와 야채 볶은 기름으로 향을 내주는 거죠. 뚜껑 덮고 물이 끓으면 면을 넣어 익혀야 되는데, 만약 이때 물이 좀 많다면 버리지 말고 화력을 높여 졸여주는 게 더 맛있게 됩니다. 면이 익으면 입맛에 맞게 진짬뽕 소스와 짜장면 소스를 넣고 잘 볶아 비벼 먹으면 끝! 그렇게 배를 채우고 창밖을 보며 오전의 여유를 즐겨봅시다. 뒷문을 열어놓으면 하늘이가 저렇게 바깥 구경을 하고 있어요. 참 호기심 많고 귀엽고 착한 아이인데 탈출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소화도 시킬 겸 댕이들 데리고 산책을 나가봅시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다녀서 줄 풀어놔주니 아주 미친 듯이 기분 좋게 뛰어다닙니다.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가득하고 미친 듯이 전력질주로 뛰어댕기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산책을 자주 못 시켜주면 얼마나 답답할까 싶기도 해요. 날씨도 맑고 경치도 좋으니 루프탑에 올라가서 싹 한번 훑어봐주고, 탁트인 전망 보면서 쉬는 것도 좋지만, 바이크도 챙겨왔으니까 주변에 뭐 있나 설렁설렁 돌아다녀 보기로 할게요. 오랜만에 가방에 젖소 담아서 살짝 움직여 봅니다. 제가 캠핑카를 주차한 버스 주차장 바로 위에는 유료 캠핑장이 있고요. 그 위엔 일반 차량 주차장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어쩐지 그 넓은 버스 주차장에 저 혼자밖에 없더라 싶더니, 캠핑 차박하러 온 사람들 여기 다 모여 있네요. 젖소가 불편하길래 현이랑 교대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와, 여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노랗게 물들려고 하는 논밭뷰가 너무 멋지네요. 카메라를 돌려 현이랑 제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와, 이게 평소에는 현이 뒤통수만 보고 달리니까 어떤 표정인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기분 좋아 미칠라고 하네요, 얘가. 와, 진짜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같이 라이딩 했었구나.
그렇게 기분 좋게 산길 따라 내려오다 보니 저 앞에 합천호가 보이고요. 합천호 가기 전 라이더들의 휴게소인 합천 모토라드 카페에 잠시 쉬러 왔습니다. 역시 선선한 가을 시즌이라 바이크들이 줄지어 쫘르르륵 서 있네요. 허니 라이딩 재밌었어요. 나도 음료수 하나 마시고 너도 물 좀 마시자. 현이 개인기 어디서든 배 깔고 드러누워 배 간지러주면 스르륵 잠들어버리기. 슬슬 출발하려는데 어디선가 둥둥둥하는 대기운과 진동이 들리더니 할리 부대가 들어옵니다. 어? 근데 저것도 할리인가? 아픈 바이크처럼 기는 차처럼 생긴 거대한 뭔가가 참 신기합니다. 뭐 암튼 일단 출발해서 합천호 둘레를 설렁설렁 도는데 운치 있는 경치가 보이는 곳에서 잠시 멈추고 영상을 찍습니다. 아, 현이 해맑게 웃는 거 너무 좋아. 볼수록 사랑스럽다. 아. 그렇게 합천에서 산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도대체 라이딩할 때 현이가 어떤 표정을 하는지 궁금해져서 폰 거치된 채로 세련 모드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하품 한번 하고 저렇게 여유롭게 웃으면서 옆으로 두리번거리며 경치 구경하고 있었구나. 아, 귀여워. 넵! 그렇게 산청에서 남원 마천 방면으로 꺾어가게 되면 지리산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요. 경치 좋은 길 표지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들어온 이곳은 지리산 지안지입니다. 구불구불한 길 타고 올라오면 푸드트럭이 한 대 있고 그 뒤로 주차라인이 있는데 바이크가 쫘르륵 서 있네요. 아, 이 푸드트럭이 지안지 마스코트 같은 건가 보구나. 차체가 다 방명록입니다. 빈칸 없이 빼곡하네요. 댕댕이가 앞가방에 매달려서 바이크 타고 오니까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이십니다. 아, 여기 푸드트럭 사장님이 드론으로 바이크도 찍어주시는데요. 와, 여러 대의 멋진 바이크들이 줄지어 구불구불한 길을 달리는 장면을 드론으로 찍으면 이것도 참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안지에서 좀 더 넘어가 조망공원 휴게소까지만 찍었다가 복귀하는 걸로 오늘 라이딩은 마무리합니다. 아, 너무 경치 좋고 날씨 좋고 현이도 귀엽고 즐거운 라이딩이었는데 슬슬 해가 떨어지네요. 이렇게 현이가 아빠를 비리릭 뿅 하면 집으로 순간이동을 짠! 금방 해 떨어지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겠어요. 마치 하울의 움직이는 성 마냥 바이크 싣고 어디든 다니며 오늘은 이렇게 황매산이라는 곳에 와봤는데 정말 너무 좋고 이런 생활, 이런 여행이 너무 즐거운데도 한 번씩 이렇게 그림자에 비친 비어있는 옆자리가 정말 많이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재밌게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봐요.